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뭉쳐야 산다. 6월 3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색다른 분석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뭐 윤석열 뭐 도리도리 뭐 불안감의 표현이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어요. 그쵸? 근데 저는 윤석열의 오늘 행보를 좀 봤어요. 오늘 행보를 보고, 아, 윤석열이 그런 불안감을 보이는 것은,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과거에 윤석열이 상대했던 기자들은 법조치리 기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윤석열이 과거 상대했던 기자들은 법조치리 기자들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정치부와 사회부 기자들을 상대하게 됐죠. 법조치리 기자들은 딱그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정치부나 사회부는 풀단이 있지만 다른 기자들도 가갖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질문들이 날라오면, 특히 제가 윤석열을 여태까지 좀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보면요, 표정 관리를 못해요. 표정 관리를 못해요, 윤석열은. 기분 나쁘면 얼굴에 확 티가 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소양도 지금 되지 않았고, 지금 뭐 검증?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것은 적당히 어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보다 이제 대선 한 9개월만 버티면 된다. 제 눈엔 그게 보이거든요. 윤석열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줄리가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언론사 이름이 뭐더라? 뉴스 뭐죠? 줄리 오늘 인터뷰한 언론사 그래갖고 뭔가 봤더니, 왜 줄리가 저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나? 뉴스 버스가 뭔가 했더니, 조선일보 전 기자가 만든 언론사예요. 뉴스 버스가 뭔가 했더니요, 조선일보 출신의 기자가 만든 언론사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진동 조선일보 출신 기자가 만든 그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윤석열 보면서 참 저는 두 가지 어떤 생각이 좀 교차했어요. 야, 진짜 나오네. 뻔뻔하다. 첫째, 참 배은망덕한 놈. 대구 지방에 있던 놈, 서울중앙지검 안 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 정의를 지켜달라라고 외쳤더니, 검찰총장까지 올려놨더니, 이제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옛말 틀린 거 없구나.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저는 딱 그게 가장 분했어요. 내가 윤석열 청문회 때 국민의힘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 애들의 어떤 개진태나, 아 죄송합니다, 김진태나 권난동, 아 권선동, 여상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윤석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 우리가 윤석열을 응원을 하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을 했거든요. 모두가 속았죠.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해서 사법제도 개혁을 할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은 저의 꿈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을 보면서 참 안심이 됐어요. 아, 지금은 윤석열이가 화려하게 데뷔하는 것 같지만 저거는 보수 괴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냐면, 얼마나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페미 논란, 뭐 청년, 사실 이간질 정치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빼먹고 언론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 죽이기에 총공세를 통해서 본인들의 잘한 거 하나 없이 그냥 민주당의 반감을 갖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감을 갖게 해서, 아, 반민주 세력들의 어떤 대안이 국민의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늘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반대를 하고 비방하고 그런 걸로 지금 여태까지 4년을 지냈거든요. 그럼 보수가 그렇다 그래갖고 어떤 대권 후보를 만들어 놨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검찰주의자, 결국은 쟤네들도 되게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명박근혜를 윤석열이가 검찰주의자가 구속을 시켰는데 지금은 윤석열이가 국민의힘과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열광하고 지지하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출마 선언을 할 때 500명 정도가 왔거든요. 500명 정도가 왔는데 보면 중장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그대로 가 있더라고요. 태극기 부대가 그대로 가 있더라고요. 거기. 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이 중간에 낙마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쟤네들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이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뽑는 건데 쟤네들은 지금 도박을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윤석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수권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는 수권 정당이 되려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노선과 비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도 이런 후보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수권 정당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꾸 윤석열이니 최재형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요. 그러니까 극우의 의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중동이라는 반민족 일간지들에 의해서 윤석열이라는 검증받지도 않고 윤석열이라는 사실 신기루라고 생각해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제가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 그렇죠? 언론이 잘 포장하고 우리가 별로 뭐 의혹이나 비리나 깔게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참 윤석열이 아닌 제3의 인물이었다 그러면 야, 이번에 민주당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보면서 우리가 다들 안심을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윤석열이가 왜 저는 그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왜 안심을 했냐면요. 공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화두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응? 아유, 우리 장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이가 저는 왜 이번 대선 프레임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했냐면 공정. 이거는 윤석열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옵니다.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을 사유화시켰던 게 윤석열이거든요.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어떻게 언론이 카바 쳐주면서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그게 카바가 되지만 윤석열의 화두가 공정을 내밀었다는 걸. 이거는 결국 윤석열이가 지발등 찍은 거예요. 윤석열이가 공정을 내밀었는데 윤석열이가 검찰에 있으면서도 자기 측근들 누구 구속하나 시켰습니까? 한동훈 살리려고 그 난리를 피고 인권부에다가 배당을 하고 감찰부에 있던 사건을 별 난리를 쳤던 지금이야 언론이 입 다물고 홍준표가 가만히 있지만 결국은 공정이라는 화두는 윤석열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장모는 국가 세금을 빙당 쳐갖고 현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갖고 2심 판결이 7월 2일날 나올 경우에 윤석열은 자기의 공정을 주장했던 거에서 자기 장모가 정말로 부정수급을 했다는 게 나오면 공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저는 윤석열이가 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그 기조를 걸고 대권에 도전하셨죠. 저는 적어도 윤석열이는 만약에 다른 화두를 던졌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털릴 게 많은 사람이 공정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스스로가 자멸하는 저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여러분들 많이 있죠. 이미 도덕성, 자질, 검증. 이미 여러분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이 과연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과연 저게 표창장 하나 뒤질라고 특수부 검사 100여 명을 동원해서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이었고 나경원이의 수사 자식들의 수사는 과연 국민들 누가 봐도 진영 논리를 떠나서 누가 봐도 나경원에 대한 수사가 공정했을까? 정경심 교수와 조국 가족님에 대한 그 수사에 비교했을 때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가장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할 때, 특히 부산시장 선거할 때 박준영의 비리는 누구한테 다 나왔어요? 이현주한테 나왔어요. 그렇죠? 결국은 국민의힘은요, 권력 집단이고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요, 싸울 때 치열하게 싸워요. 결국은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과 유승민, 홍준표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할 때 결국은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어떻게든지 뭐 입당을 하게끔 되겠죠. 어? 가만 둘 것 같아요? 지들끼리 옛날에 이명박 때 박근혜 똑같은 거야. BBK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명박. 결국 나중에 어? 그 구속됐죠. 최태민이에 의해서 박근혜가 농락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했더니 최순실 해갖고 박근혜도 구속됐죠. 과거 여러분들 이명박근혜의 대선 경선에서 서로 폭로했던 게 결국은 나중에 그게 발목이 돼갖고 다 구속 사유가 그거였어. 아,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만큼 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저 집단에서 다 폭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민주당은 반격을 해서 사실상 더 이상 방어가 안 될 정도로 가드가 여기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지금 조중동이 어떻게든지 지켜주겠지, 그리고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가드가 있어요. 그러면 당내 선거를 할 때는 가드를 내리고 싸운다고요. 그렇죠? 언론과 싸우거나 민주당과 싸울 때는 가드를 올리고 싸워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자기네 당내 선거에서 토론을 하거나 검증을 받을 때는 가드를 내려야 돼요. 가드를 내릴 때 윤석열이가 과연 그 맷집이 있을까? 배때기는 있죠. 살은 많죠. 맷집과 살은 다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맷집 좋은 사람 누구예요? 1번 문재인, 2번 조국이에요. 문재인은 7년간 시달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2017년까지 대선까지 거의 8년을 문재인은 버텼어요. 맷집하면 문재인 1위고 맷집하면 조국이에요. 그 다음 맷집 센게 민주당 후보들은 맷집이 대단해요. 이재명 지사 몇 년간 계속 시달렸죠. 버티고 경기도지사까지 하잖아요. 추미애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검찰과의 싸움에서 1년 1개월 동안이나 버티면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법무부 장관이 바로 추미애예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한 명 한 명씩 보세요. 맷집 장난 아니죠. 생각해보시면요. 국힘당 제대로 검증받거나 맷집 있는 놈들 있어요? 응?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들어갑니다. 오늘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요,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원래 여러분들 반기문이나 과거 안칠수 이런 애들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전원정치를 했어요. 전원정치. 전원정치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뒤에서 후견인들이 훈수를 더줬어요. 안칠수 같은 경우에는 김한길. 김한길이가 뒤에서 훈수를 줬고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반기문 딱 등장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넌 반성문 쓰고 꺼져 그랬어요. 진짜 반성문 쓰고 갔어요. 기억 안 나세요? 2017년 대선 때 반기문 와갖고 뭐 전철 뭐 타고 다니니까 쟤는 반기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똥칠을 했던 반기문은 반성문을 써야 된다 했더니 반성문 쓰고 갔어요. 반성문이나 안철수나 정계 입문할 때 황교안이나 잘 보세요. 전원정치 즉 뒤에서 누군가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윤석열의 행보는 다릅니다. 보시면 윤석열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는 지가 보스야. 저는 윤석열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그 나름대로 안칠수나 반기문이나 이런 애들은 그나마 어떤 정치권에 좀 어슬렁거리고 어떤 교수 출신으로서 그래도 남의 얘기를 조금 귀담아 들으려는, 처음에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는 자기가 정치인의 문외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왜 김종인과 사이가 틀어놓쳤는지를 보세요. 김종인이가 전원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서 안 된다고 파이어, 그러면 안 된다고 파이어, 이렇게 계속 나를 찾아오라, 차라 나를 왜 안 찾아오는 거야 윤시방, 윤시서방은.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계속 김종인이 윤석열을 까는 거는요, 너 나를 왜 안 찾아와,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훈수를 더 주면 윤석열이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개국공신같이 국민의힘의 뭐 선대본부장같이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파이어 뭐 이러면서 해달라 그러는데 윤석열은 또 누구에게 말을 듣거나 본인이 늘 보스였거든. 응? 구술을 하면서 검사가 될 때도 윤석열의 일화를 들으면요 늘 형이잖아 고시원에서 구수까지 한 그 대부분 다 동생이잖아 고시원에서 보면 한 9살 8살 어린 동생한테 야 밥 먹으러 가자 형이 오늘 밥 살게 늘 고시원에부터 밥 사준 동생들이야 근데 얘는 붙어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밥 샀던 애들은 자기 선배가 돼 계속 그럼 얘는 계속 남아있어 그러고 있다가 처음에 같이 공부하던 애들은 합격 그러다 보니까 기수차이가 팔긴 하나 그때부터 보스 역할을 했대요 진짜로 밥을 먹으러 가도 동생들 끌고 나가서 고시원에서부터 밥 먹고 검찰총장이 돼서도 늘 여러분들 혼자 밥 먹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은 늘 대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자꾸 자기가 정치를 모르는 것 같이 왔더니 김종인이가 뭐라고 그래서 자꾸 옆에서 전원정치를 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요 전원정치 즉 훈수정치라는 것들을 멀리하고 지지율에 취해 있는 거죠 야 그냥 내가 이대로 그냥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내가 그냥 정면돌파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어떠냐면 스킨십 그러니까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고 스킨십을 하려는 거예요 그냥 민감한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입장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설마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얘기하면 부딪혀주면서 계속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조선일보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언론과 직접 소통을 늘리려고 하는 행보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슈에 대한 것은 즉답을 피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윤 총장 뒤에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하면 결국은 버림받는다. 윤석열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자기가 버림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자기를 저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홍준표나 유승민이 지금 칼날을 갈고 있는데 너 들어오기만 해봐 윤석열이는 뭐 내가 그 잡는데 내 아닙니까 전 좌파가 우파건가는 검증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윤석열이를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저는 이동훈 전 대변인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도 제가 낮에 얘기했지만 열흘 만에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 윤 총장의 대변인에서 사퇴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윤석열이가 알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저는 이때부터 조선일보와 윤 총장 간의 갈등이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낮에 했던 심층분석을 보시면요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봐요 홍석현과 방상훈인 그리고 윤석열 이 세 명이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있어 보인다 주도권 싸움에서 처음에 조선이 잡으려고 조선일보 출신의 이동훈을 캠프 대변인으로 집어넣는데 결국 조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집어넣는데 누가 봐도 이게 JTBC에서 터뜨리거든요 중앙일보에서 그러니까 저는 방상훈 왜 그러면 중앙일보의 꿈은 조선을 제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하나 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오늘 못 보신 분들은 그 낮에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상훈과 홍석현의 힘겨루기에 윤석열이가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대에 올라섰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있는 닷컴 플랜은요 반문 연대의 극대화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바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은 지금 이번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확신을 하나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아도 날 이길 후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입당하는 순간 중도 확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국민의힘에 밀당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수구 프레임이 씌우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윤석열이가 노리는 거는 밖에서 반문연대의 극대화를 통해서 국민의당 만약에 홍준표가 나오면 밖에서 경선을 해서 자기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지금. 지금 윤석열의 꿈은 국민의당 입당보다는 밖에서 자기가 큰 공격 안 당하고 무난히 이런 검증을 피해간다 그러면 굳이 홍준표랑 붙어갖고 어떤 국민의힘 안에서 싸울 필요도 없고 밖에서 중도 확장을 하면서 자기가 국민의힘 표까지 먹으려는 게 현재의 윤석열의 꿈이에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당이 지금 국민의힘과의 밀당이 벌어지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처가 X파일,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많죠.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역사인식의 부재. 그렇죠? 역사인식의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니까 5.16 혁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가피한 5.16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윤석열의 이번에 그 윤봉길 의사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이의 어떤 언어들은 다분히 수구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복원, 뭐 이런 말들. 지금 윤석열이가 접촉하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누구냐? 충청권이에요. 강원권이에요. 그쵸? 수도권이나 젊은 층이나 이쪽에서는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정치권 중에서는 정진석과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춘천권 대망론을 띄우려는 거죠. 거기에 권선동이라는 강원도의 어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과 이런 사람들과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검찰 출신의 정점식이나 유상범 요 정도가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와서 경선을 해라. 아니면 조중동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해라. 너 왜 자꾸 뜸들이냐. 저는 그런 시그널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이 극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 그냥 의혹,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윤석열은 검증받지 않았죠. 특히 우리 진영에게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윤석열을 감싸줬었죠. 인사청문회 때 정치 새내기입니다. 봐도 초짜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이 봐도, 여러분들은 정치 구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윤석열은 초짜 냄새가 나는데 공정과 법치를 얘기했다는 건 윤석열이가 이건 아킬레스근으로 작용할 거다. 누구보다도 공정과 법치를 파괴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대항했다. 그래서 조중동이 멋진 검찰, 정의로운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고 포장을 해줘서 공정한 검찰, 법치의 검찰, 이런 윤석열의 어떤 모습이 있지만 윤석열의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번 대선 출청식 때 한 500명이 와요.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젊은이 했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하던 윤석열 대선 출정식에는 실제로는 젊은이들보다는 중장년의 어르신들, 태극기 부대를 연상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왔어요. 과연 공정과 법치에서 본인의 처가나 처가의 주가 조작 사건이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뱅크의 주가 조작 사건이나 아니면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 그게 뇌물로 밝혀질 경우에 어떻게 그 본인이 수습할 것이냐.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장모의 어떤 국가의 세금을 착복한 이런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저는 저희 가족의 일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로 넘길 만한 문제인가. 본인이 과거 조국 장관님과 우리 민주주의의 수사를 할 때는 사돈의 팔촌에 어떤 티끌 하나만 나와도 별건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검찰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수사를 했던 윤석열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두 번째,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애무무호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죠. 그러나 윤석열은 확실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포섭을 하고 싶어 하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달려 있다 보니까 윤석열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예요. 웃기죠? 갑자기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줄리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너무 웃겨요. 내가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화류계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살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술집 접대원 줄리 기가 막혀. 내가 유부남 검사와 동거. 알긴 다 아나 봐요. 그 검사가 바보냐? 뉴스버스라는 조선일보 전 기자에 가서 40여 분간 전화 인터뷰를 했대요. 억울하다, 속상하다. 강남의 유흥주점 적개건 줄리로 일하며 검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윤전 총장도 그때 만났다는 X파일 및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에 대해 제가 줄리니 어디 호스트시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줄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호스트 시선은 아니었어요. 그 조정훈 회장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회장의 힘인 회장의 첩노릇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검사 좀잘 모셔라라고 하면 조남옥 회장의 첩 역할을 하면서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술집 가고 이렇게 초이스하는 술집 가서 초이스하는 그런 어떤 호스티스가 아니라 거의 그 마담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물들만 상대하는 조남욱인가? 그 회장이 한마디로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나 그런 거를 할 때, 그쵸? 특히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꼭 꼬셔야 된다. 뭐, 자기 사람으로 만들 때 사실상 저는, 조남욱, 저는 이 줄리가 저는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그 사업적 파트너였다라고 생각해요. 사업적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채용사는 조남욱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분이 오신다라고 하면 줄리가 나가서 1대1로 그러니까 그냥 접대부가 아닌 애인 역할을 같이 저는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소문이 퍼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 어떤 그 양재택 검사죠. 그 비즈니스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도 그 당시에는 자기 어머니가 뭐 모텔을 하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힘 있는 자들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이거는 생각할 때 호스티스는 정말 경제적 사정이 안 좋거나 돈이 없어서 호스티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줄리 말대로 자기는 그 호스티스를 할 이유가 없었다.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렇죠? 엄마도 돈좀 있는 사람이고 본인도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해서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고 엄마는 권력을 통해서 요양원을 통해서 더큰 돈을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사업의 파트너로 검사들을 만났고 거기에 조남욱 회장이 끼어서 줄리를 이용해서 그냥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디 그 유흥주점에 아가씨들 들어와갖고 이렇게 초이스하는 그런 형태의 아가씨는 아니었다. 이 줄리라는 사람은
그 권력자들을 상대하는 조남욱 회장의 사업 파트너였다. 저는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양재택도 그 당시에 검사였고, 양재택은 우연한 어떤 사건으로 물러나서 그 다음에 소개를 받은 게 윤석열이었는데, 저는 참 궁금한 게 김건희 씨는 윤석열을 스님이 소개시켜줬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라마다 스님인가 봐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씨를 스님이 소개시켜줬다. 라마다 스님이라고 혹시 우리 아니면 르네상스 스님, 그렇죠? 라마다 스님 좀 뭔가 있잖아, 뭐 있어 보이잖아. 라마다 스님이나 르네상스 스님, 응?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봐봐요, 정면 돌파를 하는데 봐봐요. 제가 줄리였으면, 요 말이 포인트예요. 제가 줄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호스테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쵸? 지가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할 거면, 이 정도로 얘기할 거는, 아, 얘는 조남욱 회장의 비즈니스 상대로 철저하게 힘 있는 자들을 상대하는 에이스 역할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 입으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결국은 뭐, 나중에 줄리를 한번 취재해 봐주세요. 저랑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진실을 취재해 주세요. 제가 줄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식이죠. 자기가 호스티스 할 만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줄리의 진실을 찾아서 그런 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양재택 검사와 동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 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 살았어요.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합니까? 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그건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에요. 라고 일방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들이요, 여러분들. 초짜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아, 줄리가 그런 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면이에요. 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굉장한 초짜라고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잘 보고 있는 거고, 그럼 고소를 해야지. 안 하잖아. 왜 기자한테 취재를 하라 그래? 억울하면 명예훼손으로 지가 고소를 해야지. 응? 안 그래요? 그래서 양재택도 부르고, 응? 여기저기 불러갖고 왜 기자한테 취재를 하라 그래? 여기저기서 취재를 하는데. 응?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공무원 부인으로 한 9년 살아봤는데 이런 거짓에 너무 놀아나니까 어떤 것들도 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 결국 피해자는 다 국민들 거예요. 어우, 벌써 영부인이야. 말하는 거 봐. 벌써 영부인이야. 사람들이 본인에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피해자는 다 국민들 거래. 응? 웃겼어 난 이게. 어우. 아니, 니 줄리 호스티스냐 아니냐, 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냐 안했냐,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피해자가 국민이야. 맞지? 주가 조작해갖고 니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국민들이 피해봤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삥탕 쳤으면 피해자는 국민들이 맞지. 응?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나와갖고 대권 도전한다는 자체가 피해자죠, 국민들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단언했다. 좀 이상하죠. 이 뉴스버스라는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최근에 창간한 매체예요. 왜 이 시기에? 저는 이 뉴스버스라는 매체는 제 생각에는 그냥 윤석열을 위한 언론사가 탄생한 거다.
이런 신생 언론사의 인터뷰를 여러분들 정확히 잘 보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어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방송에 나와서 한다든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신생 언론사랑 얘기를 하겠냐고. 왜 뉴스버스라는 신생 언론사에 가갖고 아니면 종편이라도 나가든가. 굉장히 이상한 언론 플레이다, 그렇죠? 먼저 이게 굉장히 이건 이상한 언론 플레이다. 응? 웃기지 않아요? 이 중요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최근에 창간한 매체에 가갖고 과거 자기가 가장 X파일에 돌아다닌다는 줄리라는 의혹과 이런 것도 어떤 양재택 검사와의 동거설에 대해서 신설 언론사야 한다. 어? 이진동한테 진 빚. 아, 그동안 자기를 커버쳐줬던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참 이상. 나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왜 저기 갔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침 이 줄리에 대해서 또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는 장영진 기자님, 예, 장영진 기자님과 예, 보이면 다 통화야. 채팅하면 통화야. 예, 우리 장영진 기자님과 통화를 통해서 예, 장영진 기자님의 예, 촉, 장영진의 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저작권 위반당할 뻔했다. 받아라! 전화라. 네, 여보세요? 받았어요, 왜? 예, 아니, 우리 장영진 기자님, 이거 인터뷰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인터뷰. 나는. 네. 이거를 우리 김태현 기자가. 네. 기자 이름을 보고 낯익는 기자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내가 잘 아는 기자야. 네, 이진동. 이진동 기자 아니고 그 기자 윤진희 기자라고. 나랑 나도 잘 아는 친구예요. 네. 윤진희는 TV 조선 출신이에요? 얘도? 아니에요. 저 뉴스원 출신인데. 아. 이 친구가 하여튼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진동 하니까 아 누구구나 라고 해서 아 어떻게 해서 이 거기 가게 됐구나까지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 급조된 언론사에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여기다가 어떤 빚이 있어요? 우리 장윤주 기자님 생각하는 건? 줄리가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그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해왔죠. 그 어젠가요?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네. 대권 후보 나가 대권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날, 네네. 그 기자회견장 주변에 윤석열 X파일은 그 이진동과 김의겸이다라고 뭐 써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박 그 극우 친박 단체들 사람인데 김의겸? 이게 뭐냐면 당시 김의겸, 손석희 이진동 이 세 사람이 아 최순실 그 공단 사건을 이끌어 왔었어요. 네, TV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잖아. TV 조선에서. 그랬는데 그 이진동 그 직후에 이 그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직후에 이진동 부장이 좀 되게 억울하게 TV 조선을 물러나서 떠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김우겸 아 국정농단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와 이진동은 한 편이었네. 그렇죠. 아.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 대한 그 과실을 나눠 가지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이라도 자기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면은 보상을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새로 언론사를 하나 차렸다. 그렇다면 좋아. 이번에 한번 내가 밀어줄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진동 성폭행으로 떠났다 그러던데요? 아, 그게 결과적으로 무죄가 됐죠. 아, 결과적으로 무죄 나왔어요? 네, 결과적으로 무죄 혹은 무혐의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 이게 조금
증거가 좀 부족해 보인다. 조금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그 사건을 신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네네. 아마 그래서 아마 그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이랑 되게 친한 사람이네, 이진동? 얼마나 그 내부 관계가 어떤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꽤 가까운 사람임은 분명하고, 윤진희 기자 역시도 나름 법조계 내에서는 꽤 인맥이 있는 친구예요. 네네. 이름 많이 들은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뉴스원에서 좀 나오고, 네. 그 뒤로 이제 좀 이렇게 야인 생활을 혼자 사긴 했는데, 네. 이진동 부장하고는 뭐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죠. 누구죠? 한우리 기자일 거예요, 아마. 아, 이건 어디까지 추측이에요? 추측? 한우리? 예, 제가 추측이에요. 근데 네. 한우리 기자하고 윤진희 기자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아, 그래서 이진동을 연결해줬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가능성이 참 높아요, 상당히. 제가 볼 땐 그 가능성 상당히 높고, 뭐, 저는 딱 그 윤진이라는 이름을 보고 뉴스버스, 그 다음에 이진동 보니까 딱 그 관계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고,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는 그 윤진이 기자가 상당히 이렇게 그 후벼 파는 질문을 잘 하는데, 전혀 후벼 파는 질문을 안 하고 있더라. 어떻게 고분고분하게 그 김건희의 말을 다 받아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상한 부분, 석연찮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 이 시기에 저는 이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이 오늘 행보가 너무 웃긴 게 윤석열은 오늘 국회에 막 찾아가고 그 기자들 막 만나고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김건희는 매체랑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작전 잘못 짰어요. 그쵸? 사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시사타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줄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안 써요. 직접 꺼내기만 했고 실제로 그거를 김건희랑 연결시키지도 않았고. 예, 일부러 안 썼어요, 저는. 기껏 해봤자 르네상스님 뭐 이런 정도만 썼는데. 뭐 호스티스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보지도 않았다. 지입으로 했어요. 지입으로. 저는 줄리라는 말을 일부러 안 썼어요. 예, 자기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막 써도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그런 얘기가 떠든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며 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며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며 라는 얘기만 섞어주면은 얼마든지 거론을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 김건희 씨의 그 옛날 그 사생활 문제, 과거 직업과 관련된 문제, 경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완전히 널리 알려져 버리는 꼴이 돼 버렸죠. 그래서 작전 잘못 짠 것 같다. 누군지 몰라도 윤석열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마추어 같다. 다 아마추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자꾸 김종인이 왜 나 안 찾아와 이 새끼야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을 찾아가서 한 수를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아예 김종인 따위 없어도 돼. 나보 여기에는 거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 많아.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대장님 노릇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김종인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감각이 있는 사람은 사실 좀 이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김종인한테 인정해야 될 거는 선거에 대한 감각, 표에 대한 감각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행보라든지 이런 거 특히 어제 그 출마 선언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있던가요? 전부 도리도리밖에 기억 안 난다잖아요. 네, 도리도리밖에 기억이 안 나고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나는 거는 뭐 문재인 욕한 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주창가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 달리 말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라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나는 문재인이 싫어서 대통령에 나왔어요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 네가티브 한두 방이면은 꺾어지는 그런 후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본인이 네가티브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네가티브로 걸림게 되면은 바로 자빠지는 후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정무 라인이 그렇게 선거와는 좀 관련이 없는 선거 좀 정치라든지 대통령을 만들 만한 그런 저 감각을 가진 분들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저 오래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추석까지는 버텨주셔야 돼. 그래 추석까지는 좀 버텨줘야지 저쪽이 허둥지둥 해갖고 다음 후보를 좀 물색할 텐데, 그렇죠? 아니 그래야지 다음 후보가 나약하게 나오죠. 그래 아마 더군다나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건 우리 홍준표 선생께서 꽤 전투력을 발휘해 주시는데 그 조목조목 집으시는데 아주 이분이 이렇게 총명하신 분이었구나. 제가 조만간 홍준표 전 대표 한번 모실게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영진 기자님 요즘 장영진 TV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129,300명이 됐고요. 여러분들 700명만 더 빨리 해갖고 13만 명 장영진 TV 예 여기 우리 매니저님이 올려주고 계시죠. 장영진 TV 여러분들 좀 클릭하셔갖고 700명만 더하면 13만이니까 그리고 조만간 우리 장영진 기자님 줄리나 이게 진짜 자기는 그런 적 없다는 거 한 건 터트려 주세요. 네, 제가 직접 줄리를 만나볼까, 기회를 좀 마련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 마이 줄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경제신문의 대기자, 우리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드릴게요. 윤석열이가 조국의 죽창가를 비판한 것은요, 의도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었지만 윤석열이가 상징적으로 가장 선거판에서 유리한 건 조국과의 대립각이에요. 왜 죽창가라는 것을 뜬금없이 윤석열이가 얘기했냐. 또다시 조국과 윤석열의 대립각으로 이 선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내년 대선도 한일전이에요. 내년 대선도 왜? 한일전이라는 프레임은 저쪽에게 가장 아픈 선거 구도거든요. 한일전. 왜냐면 한일전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떠나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항상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내년 대선에 가장 쟤들이 벗어나고픈 프레임이 바로 친일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대선 출정식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한 거예요. 앞뒤가 맞죠? 왜 윤봉길 의사님의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했냐? 한일전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함이었고 왜 조국 장관의 죽장가를 갑자기 꺼냈냐? 조국 전 장관과의 대립각이 국민들에게 윤석열 하면 조국이 떠오르는 게 낫지 윤석열 하면 문재인으로 떠오르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정치검사가 돼버리거든요. 자꾸 조중동의 조국 가족의 그 수사가 정당했다라는 것 같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이 조국은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나는 그 조국을 정당하게 수사했다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가장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게 바로 윤봉길 거기서 한 거고 조국을 다시 소환해야만 조국 대 윤석열 하면 정의로운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찰 이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적이 다 있는 거지 그냥 거기서 할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이게 도돌이표가 되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한번 되게 심하게 한번 비판한 적 있어요. 조국에 대해서 입 다물 거면 대선 나오지 말아라. 바로 이겁니다. 조국에 대해서 적당히 사과하고 끝나고 넘어가면 뭐 대선판이 유리해질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대선판에 나오는 순간 조국은 소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대선판에 뛰어들면 끊임없이 조국을 소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을 민주당이 뛰어넘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말을 아끼고 사과 몇 번 하고 고개 숙이면 그래 이제 그 정도 사과 있으면 됐다라고 하는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 후보가 윤석열인데 어떻게 조국이 이번 대선도 사실 조국을 민주당이 뛰어넘냐, 또 조국 앞에서는 뒷걸음을 치냐, 그 선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님이 어떻게서든지 조중동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본인의 무죄가 나올 때마다 SNS로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오히려 저는 왜 여기서 큰 실수를 했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친일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죽창가라는 조국을 소환했지만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적 시각으로 경제전쟁을 바라본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친일 프레임이 씌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의 어떤 대선 출정식이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으로 당한 거죠. 역관광 당한 거죠. 일리 있죠, 제 말. 어? 자기는 친일 프레임을, 자기네들이 가장 수구 보수 세력들이 벗어나고 싶은 게 친일 프레임인데 오히려 그래서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고 싶어서 거기서 했고 조국을 소환했어. 거기까지는 자기네들의 스토리까지 됐는데 거기서 일본인 기자의 질문에 경제전쟁은 뭐 경제 파탄이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실상 오히려 윤봉길 의사님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하면서 이게 오히려 반이 친일 프레임이 다시 씌워버린 거죠. 그런 것도 있다. 그냥 조국을 소환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풀로 쭉 할게요. 그 저는 최재형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지만 왜 최재형은 등판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최재형은 윤석열이가 낙마하는 걸 대비해서 보험이다 라는 얘기들이 여러분들 지배적이었죠. 그쵸? 최재형이는 윤석열의 낙마에 대비해서 나온 보험력이라는 건데 저는 이건 아니에요. 윤석열 보호용이다. 오히려 대타가 아니라, 대타나 히든카드가 아니라 최재형이 나옴으로써 윤석열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제 분석은 아무리 저쪽에서 대선 선거판을 잘못 짠다 그래도 최재형 갖고 대선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쵸? 최재형 같이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갖고 윤석열이 낙마했을 때 최재형으로 때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카드가 아니라 최재형이를 자꾸 등반시키고 띄워줌으로써 윤석열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최재형으로 분산시켜갖고, 그쵸? 그래서 최재형은 사실상 윤석열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는 도우미 역할이다. 응? 어떻게 최재형을 대선을 밀 생각을 하냐, 이건 아니다. 최재형은 오히려 다양한, 저쪽은 후보가 없잖아. 오히려 홍준표나 유승민은 윤석열을 공격할 게 뻔한데 최재형은 윤석열의 러닝메이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대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 토론을 한다 그러면 치열하겠죠. 공격의 타켓은 윤석열이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최재형이 끼어봐. 최재형이 낄 경우에는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윤석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재형은 윤석열을 감싸고 돌 수 있거든요. 그쵸? 오히려 최재형과 윤석열이 홍준표와 유승민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2대1에 불리한 윤석열을 2대2의 균형을 맞추면서 실질적으로 최재형은 대선 토론이나 각종 대선 레이스에서 그냥 뭐 페이스메이커 또는 런닝메이트 정도로, 페이스메이커가 맞겠네요. 그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들러리죠. 누가 공격할 때 최재형이 방어해주고. 그거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저랑 같은 심정일 겁니다. 왜? 둘 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했으니까. 그렇죠? 생각해봐. 윤석열이 공격받을 때 뭐 가족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였단 말이야. 그러면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야. 처지가 비슷한데 홍준표와 유승민은 대권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 윤석열을 꺾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최재형은 윤석열을 꺾을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최재형은 나름 도덕성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지킴이로 최재형을 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최재형을 갑자기 띄우는 거다.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최정희는 대권 지지율을 막 4.5% 만들고 그런 거는 유승민이나 홍준표만큼 만들어 놓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저쪽 정당도 컷오프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3명 컷오프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홍준표, 최정희 3명이 올라간다 봐. 홍준표가 수세에 몰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전 그걸 본 거예요. 만약에 저쪽 정당도 여러 대선 후보가 나왔어. 그래갖고 결선투표로 한다 그래갖고 만약에 3명을 뽑는다 그래봐. 그럼 만약에 최재형이 없다 그러면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이 붙어야 되는데 최재형이 낌으로써 유승민을 날려버리든가 누구를 하나 날리면 결국은 홍준표가 고립되고 윤석열과 최재형이가 협공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 보호카드가 최재형이다.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분석을 할 때.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최재형이 갑자기 대선 아니 감사원장을 그만두건 누구의 제안이 있었고 어? 왜 그러면 최재형도 이대로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지금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원전 의혹 수사도 굉장히 편향되게 했고 김오수 감사위원 지금의 현 검찰총장이 자기가 거부했던 감사위원 거부했던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갔단 말이야. 최정이 무서운 거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지금 최정이 가장 날카롭게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으로 심으려고 그랬던 김오수를 막았던 게 최재형인데 그럼 자기가 막았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됐단 말이야. 근데 최재형은 여기저기서 수사를 지금 고발이 들어온 상태에서 김오수가 칼을 빼들면 최재형을 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재형은 감사원장직을 던지고 오히려 대선 후보로 나감으로써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김오수 감사위원을 거부했던 게 최재형이고 그랬던 김오수가 오히려 더 무서운 검찰총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저는 그래서 최정희가 감사원 부랴부랴 서둘러갖고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나와서 윤석열의 페이스메이커로 자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김오수의 검찰총장은 최재형의 어떻게 보면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스스로 물러가게끔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아주 나쁜 선례다라고 얘기한 거죠. 전 그렇게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최근에 무슨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 추미애 장관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줄리 의혹에 대해서 들어봤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니까 윤석열 총장의 의혹들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니까 봤겠죠.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줄리가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와 과거 직업이 어쨌느니 예명이 뭐였다느니 과거 누구와 관계가 있었다느니 하는 식의 이야기를 시민들이 대체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라. 정신을 차려라. 공부를 해라. 이제 추미애 장관이 줄리라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왜타 후보의 부인을 까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엊그저께 진정한 페미니즘이란 어떤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강민진이라는, 내가 인터뷰 좀 해야 되겠어요. 강민진 청년 국민의힘 이중대 대표 꼭 제가 인터뷰 한번 할게요. 취재라든가. 어쩌다가 정의당이 이렇게 됐나? 다 심상정 책임이야. 이런 애들 욕할 필요 없어. 저도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정치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거 다 심상정 책임이야. 알겠죠? 이런 강민진이나 이런 청년정이나 애들 욕할 필요 없어요. 다 심상정 책임이야. 이거는 심상정의 노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의당이요. 이 정의당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정의당이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문재인 정권인 거예요. 지네가 볼 때. 그렇죠? 민주당과 별로 다른 정책을 낼게 없어요. 민주당이 진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가장 빛을 못 보는 게 바로 이 심상정이나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문재인 정부가 괴로운 거예요. 외연 확장도 쉽지 않죠. 얘네들은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냐? 바로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본인들이 튈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한다 그러면서 유호정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과거의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정당들의 정당 강령이나 정신은요, 노동자와 약자, 서민을 위한 물불 가리지 않고 앞에서 싸워주는 거였는데, 요즘 유호정이나 강민정 이런 애들이 얘네 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정책에만 눈에 가시를 끼고, 가시를 쓰고 비판을 해요. 저 수구 세력들의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 딴거 아니죠. 이명박근혜 때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치하고 외연 확장하기는 가장 좋은 시대니까. 그래서 저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야.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더 원하는 거지. 수구가 정권 잡았을 때 강한 민주 진보 세력을 형성을 해서. 왜? 수구가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지지 세력들도 자기들이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면서 외부 세력들의 문재인 정권 공격을 날석에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뿐만 아니라 각종 수구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할때 몸을 던져서 지금 민주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겼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자기들과 연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의 가장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을 자기들과 연대를 할수 없는 거죠. 오히려 적이 돼버린 거죠. 정의당은 항상 집권 여당을 까야만 자기네들이 정의롭고 그게 노동자의 힘을 실어주고 대변한다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는 본인들의 어떤 예하 부대 같은 노동조합을 늘 거느리고 있거든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박근혜 시절에는 민주노총, 정의당, 민주당 할것 없이 범민주 세력이 하나가 돼서 박근혜 정권 하야라고 하면서 가장 세게 얘기하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의당이 뭔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지지층들이 정의당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국민의힘과 싸워라.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는 게 낫지, 정의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어디서 친일 기득권 수구 세력들을 옹호하고 친일 기득권 수구 세력들의 막말을 동조해서 정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냐고 하면서 사실상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정의당을 버린 거죠. 정의당은 그게 되게 아픈 거예요. 정책 노선이나 뭐 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 이미 민주당은 치고 나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올리려고 노력을 했죠. 코로나라는 사태를 때려서 방역이 우선이 돼버렸죠. 민주당과의 어떤 노선 경쟁에서도 진들이 진 거예요. 민주당과의 노선 경쟁에서 지니까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게 옹호를 할 수도 없으니까 국민의힘에게는 눈을 감아주고 민주당에게 날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세상은 독재 시대 때 본인들이 빛나는 시대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대 때 정의당은 색깔이 빛나는 것이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민주 진영의 보편적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세력들은요, 정의당과 민주당과 어떻게든 범민주 세력들을 합쳐서 국민의당을 괴멸시켜야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는 민주당이 될 것이고 정의당이나 과거 민주통합당, 노동당, 진보정당들이 제대로 된 야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제2의 광복이 된다고, 해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의 생각은 다른 거죠. 민주당을 쳐야 자기네들 집권 세력들,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넘어가든 말든 저따위 행보를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야만 정권이 넘어가고, 정권이 넘어가면 더 악독한 정부가 들어와야만 자기네들이 더 노선적, 투쟁적, 강경하게 투쟁할 수 있는 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의 저딴 깜도 안 되는 유호정이나 강민정, 저런 청년 정의당 대표, 저런 애들이 설치는 거죠. 과거 정의당다운 노동자를 위해서 앞장서서 심상정이 나서고, 과거 노회찬 의원이 계실 때처럼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수구 세력에게 총구를 겨누는 정의당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는 게 낫지. 저 친일 반독재 부역자들에게 이중대 소리 듣는 정의당은 사실상 없어져야 될 정당이 됐어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면 소멸될 정당은 국민의힘이 됐어야 되는데 정의당이 사라진다는 게 가장 아쉬운 거죠.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로써 후보자 등록은 다 끝났죠. 이제 대선 출정식이 오늘 7월 1일이죠.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정식을 하고요. 비대면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입수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1번에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낙연인가요?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5번 이낙연,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명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예비 경선은 7월 10일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7월 10일 날 6명을 추리는 거예요. 7월 10일 날 6명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11일 날 예비 경선 결과에 따라서 3명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TV 토론을 합니다. TV 토론을 4번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이라는 거 뭐 쓰미나 그런 걸 할 것이고, 대국민 면접을 3번을 실시한단다. 살벌하게 집중 면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9명 중에 6명은 11일 날 살아남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상 흥행이 안 될 뻔했어요.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가 됐다 그러면 지지율 차도 엄청나게 나고 이 경선 자체가 분열이 씨앗이 될 수 있었는데, 6월 23일 날 혜성같이 나타난 추미애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10.1%라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는 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선 경선은 3자 구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야지 3자 구도가 돼야만 어떤 1대1 구도로서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지지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보다는 3명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1등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선의 모습이 더 흥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될 것은, 과연 추미애의 지지율이
무서운 상승세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쵸? 어디까지 추미애 지지율이 상승 곡선으로 올라갈 것이냐. 우리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7월 3일 날은 KBS 특별 편성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7월 3일 토요일 날 밤 10시 30분에 120분간, 그러니까 9명이니까 120분 해봐야 그렇게 그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7월 3일 날 첫 토론, 그 다음에 7월 6일 밤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 110분간, 그 다음에 7월 5일과 8일은 종편에서 하는데 아직 어느 종편에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굳이 종편에서 할 거면 MBN과 JTBC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래도 손석희, 그쵸? 손석희가 JTBC 사회를 보고 차라리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예비 경선 투표가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7월 9일, 10일 양일간 더불어민주당 당원 선거인단이 50%가 투표를 하고요. 일반인 50%가 투표를 해서 발표를 11일 해서 예비 경선 컷오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차는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어떤 선거인단은 모집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등록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예비 경선은 됐다. 그 다음에 면접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국민 면접. TV 토론은 4차례 열고, 하여튼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50대 50 비율, 예비 경선 진행하고 6명. 그러면 6명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 7월 5일 날까지 이광재 후보와 정세균 후보. 저는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는 정세균 후보의 테러요, 추구 전략이다 라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정세균 후보 괜찮은 분이거든요.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정세균이 오히려 이광재에게 양보하고 테러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도 있고, 이제 절대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은 김두관, 박용진, 그 다음에 뭐 다른 후보들도 있으면 추미애 이런 분들은 안 한다 그랬죠. 결국은 저는 제 예상은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정세균 후보가 아무래도 이광재와 단일화를 하면 정세균이 되겠죠. 저는 결국은 정세균과 이낙연의 단일화가 추진될 것이다. 근데 모습이 너무 안 좋다. 정세균과 이낙연의 단일화가 고개를 들면 2위 싸움이 추미애 대 이낙연이냐 정세균이냐 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3자 구도는 될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모습이 밖에서 보면 반 이재명 연대가 될 수 있고, 이게 참 민주당도 이게 참 적통 후보.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늘 비주류로 뭐 반문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는데,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광재나 자기는 친노 친문의 적자다, 적통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내세우면서 반 이재명 연대를 어떤 구가하는데, 제가 지금 같은 추세를 보면요, 선거라는 건 연대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부족한 힘을 모을 수 있어요. 그게 흥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흥행도 안 되고 오히려 진영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겨낸다 그러면 또 이제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쪽이 단일화를 한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나쁜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길 경우에는 저들이 원팀을 깰 수가 없으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 반전을 시도하겠죠. 근데 1등 후보를 견제하는 건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쵸? 1등 후보를 견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1등 후보를.
근데 어떻게 견제하냐. 그래서 추미애의 역할이 큰 것이다. 그리고 과연 추미애가 2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해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대선 여야 대선 구도는 저쪽이 아무래도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쵸? 저쪽이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흥행을 이끌어야 돼요. 그쵸? 아무래도 윤석열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초짜니까. 윤석열에게 초짜니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뭐 추미애 막 이렇게 3자 대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침체된 민주당의 대선판을 조금 달아오르게 한 거는 추미애 효과가 크다. 현재 보니까 추미애가 9.1까지 치고 올라왔죠. 거의 이제 이낙연 후보와는 이게 일주일 만에 9%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쵸? 일주일 만에 9.1%는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그거 하여튼 여러분들 딴 거 없이 이낙연님 입다 그래갖고 이낙연 죽이지 마세요. 우리 지금 보시는 만분에 가까운 우리 시사타파 애청자 그리고 진정 정권 연장을 바라시는 여러분들 이낙연 밉다 그래갖고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재명 밉다 그래갖고 이재명 죽여갖고 지금 저들은 저렇게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하는데 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후보를 우리 손으로 죽여요. 그러지 않아도 저쪽에서 죽이려고 그 난리를 피는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너무너무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존재고 이낙연 지사의 존재감만으로도 이낙연 지사가 갖고 있는 15%의 이 지지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 추격을 하면서 대선에 흥행을 이끌고 있는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어떤 이 출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에 들어가면 우리 편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 선거는 다툼은 있을지언정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싸움은 둘 중에 하나를 죽이는 것이고 다툼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들 아무리 이낙연이 답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응원하세요. 그냥 여기서 이낙연 그냥 빵 날아가라면 15%의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지지자들의 표가 이재명한테 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낙연이 끝까지 완주해서 제가 여러분들 잘 봐요.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는 끝까지 완주를 시켜야 돼요. 이 세 명은 반드시 완주를 시켜야지 선거에 중도 탈락하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시켜야만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다 같이 원팀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낙연 물러나라, 이낙연 죽여라, 이재명 물러나라, 이재명 죽여라 그러면요. 중간에 후보가 사퇴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원팀을 주장하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추미애든 모두 이 중요한 빅3가 완주를 해야만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고 나머지 2, 3등은 1등을 위해서 같이 뛸 때 중간에 탈락해갖고 만약에 이낙연 죽였어 뭐 네가 뭐 어디에 연관돼 있지 막 죽였어 저는 오늘부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각종 의혹에 의해서 후보를 만약에 이낙연이 날아갔어 대선을 도울 수 있나? 냉정해지자는 거야. 의혹, 민주당 당원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낙연이 중도 사퇴를 했어. 대선을 도울 수 있어요? 못 도와요. 그쵸? 못 도우면 같이 대선 선대본부장 못 맡아요. 여러분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많죠? 이재명을 거의 국힘당보다 더 까죠? 이재명을 죽였다고 생각해봅시다. 이재명이 각종 하도 공격에 시달려서
저는 대선 후보를 오늘부로 사퇴합니다. 아군의 공격에 의해서 이재명 지사가 중도 탈락을 하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표가 이낙연으로 다 가나? 이재명 지지사가 돌아다니면서 응원을 해줄 수가 있나? 선거를 도울 수가 있나? 모두가 완주를 시켜야 돼요. 제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고 저들이 국민 여러분들 이낙연이 싫고 이재명이 싫을 때 하나를 떠올리세요. 내가 우리 당 후보를 저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이고 이러다가 정권이 국민의힘에 넘어간다. 자다가도 벌떡 깨죠. 아 이재명 내가 너무 싫어. 나 이낙연 너무 싫어. 아 투표 안 할 거야. 근데 정권이 저들에게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투표를 하러 가야 돼요. 이낙연이 스파이라고 생각해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야. 어? 이낙연을 죽이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요. 이낙연이 스파이라고 해서 중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저앉혔어. 이낙연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홍남기? 저도 홍남기 이해가 가지 않죠. 오늘 낮 방송을 보시면 저는 홍남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잡아놓는 걸 이해를 해요. 제2의 윤석열, 제2의 제3의 최정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봐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갖고 기재부 장관 홍남기 죽이고 싶죠. 기재부 장관 홍남기 죽이고 싶죠. 지금 홍남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를 날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저쪽에서는 홍남기를 끌고 갑니다. 심지어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도 영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홍남기를 잡아서 가는 순간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면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얘기를 정제되지 않는 언어로 좌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경제체제를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었고 자기는 그거를 온몸으로 막아내느라고 경질됐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 전 경제부 총리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의 좌파 경제였고 그것을 온몸으로 막다가 내가 잘렸다라고 하는 순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도는 아 문재인 정부 정권 연장했다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지금 홍남기를 자르고 싶어도 자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윤석열에게 당했고 우리는 최저에게 당했어요. 대선 얼마 남지 않은 경제는 여러분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최재형이야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야 대놓고 색깔을 드러낼 수 있지만 경제를 총괄하던 경제부총리가 나가서 혹시나 열에 하나라도 국민의힘 측에 서갖고 문재인 정부를 경제로 공격한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예요. 회복되기 힘든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이왕 참은 거 문재인 정권에 끝까지 같이 갈 듯 9개월만 참으세요. 나머지는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경제부를 압박해서라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홍남기가 여러분들 사표냈을 때 반려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홍남기가 사표를 던졌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윤석열 꼴 나거나 최재형 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국회 180석으로 압박을 가해서 날렸다 그러면 홍남기가 민주당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어요? 응? 홍남기가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의해서 어? 홍남기 탄핵안을 올리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만둡니다 나갔어. 민주당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냐고. 응? 그럼 민주당이 당청 관계에서 그리고 당정 관계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80% 주는 거 이왕이면 20% 더 하자 그러면서 홍남기를 설득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홍남기를 설득할
설득할, 더러워도 설득해야 돼. 네? 이게 집권 말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 권력에게 주술라는 관료 조직을 민주당이 힘으로 때려잡으려다가는 오히려 관료 조직에 막바지 저항이 생길 경우에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러워도 대통령의 뜻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우리보다는 생각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 대통령의 뜻이 있기 때문에 홍남기를 잡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더러워도 좀 참는 게 낫지 않냐. 좀 민주당이 무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얘기도 좀 얘기 들어줘요. 지금 홍남기가 나가고 또 최저용권 나오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두 발 두 손 다 들고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석열이야 깡패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별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선 후보 1위 지지율이 나오잖아. 그만큼 아군에게 배신당할 때 가장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아군에게 배신당할 때 상대방 우리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타격이 큰 거거든요. 거기에 최재형까지 나가면서 결국 그 타격은 민주당에 돌아오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 경제수장까지 나가갖고 하면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제수장까지 문재인 정부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진짜 정치를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나 잘 몰랐던 사람들도 야 민주당 진짜 아닌가 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까지 다 나오는 거 봐, 완전 급속한 레임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홍남기는 입으로 비판하되 홍남기를 자르지 않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하지 말아라. 오케이? 홍남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욕을 하되 홍남기를 경질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욕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